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피드앤그로우 피쉬 또 패치가 됐네요. 방금 살짝 지나갔죠? 커틀러 피쉬, 갑오징어죠? 갑오징어, 갑오징어를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 귀엽게 생겼네. 귀엽게 생긴 거 맞나요? 하여튼 새로 나오면 다 귀여워 보여. 그리고 새로운 맵이 확장됐다고 하니까 공사 중인 거 계속 확장 중이죠. 어디 한번 서바이벌로 가야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나네. 요새 업데이트 왜 이렇게 많냐?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들도 업데이트 엄청 많아가지고 바빠요. 일도 많은데. 그래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게임을 걸을 순 없죠. 일을 왜 합니까? 게임하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얘죠. 아깐 귀여웠는데 왜 이렇게 생겼지? 아까 그건 새끼였나? 요거 업데이트 하나 바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 좀 돌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새 게임들은 다그 정도는 지원해 주는데, 이제 베이스 스태츠 기본 정보, 기본 수치 확인해 볼까? 헬스 29, 엄청 세네. 데미지 2, 엄청 세네. 포식자네, 포식자. 바이트 스피드 0.8이요. 뭐 그렇게 느린 거 아니고요. 스윔 스피드 2m, 엄청 빨라. 몸무게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고, 패시브 하이프노스, 이게 뭐냐? 히프노스가 If cutler fish does not mess before attacking, does not move before attacking, it begins rapidly alter its skin color, confusing on potential prey to. 최면이네요, 최면. 히프노스. 히프노시스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여튼 최면 건데요, 최면. 공격받으면은, 공격받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색깔을 막 띠룽띠룽띠룽띠룽 하고 움직여가지고 상대를 헷갈리게 한다고 합니다. 한번 물려봐야겠네. 액티브 스킬 링크 버스트. 그건 알겠죠. 머물 뿌리기. 릴리스 잉크 프롬 더 잉크색. 잉크색이 어딨는데. 잉크 주머니에서 머물 주머니에서 머물을 뽑는다는데 그렇게 자세히 표현할 필요 있나? 머물 주머니 같은 거 구현되어 있지 않잖아. In order to confuse predator escape. 자, 헷갈리게 만든대요. 기본적으로 헷갈리는 그런 애네요. 아, 헷갈린다. 히프노시스는 최면을 걸다. 동사형인가요? 왠데 히프노시스로 알고 있지? 히프노스 최면이래요.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고요. 영어 공부도 하면 좋지. 오리지널 본토 발음을 못 들은 건 안타깝지. 자, 밝은 데로 나와서 얼굴을 한번 볼까요? 가까이서 보자. 가까이. 약간 귀여워 보였는데, 그냥 외계인처럼 보이는데, 아래는 다리가 빠져나와 있네요. 약간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에 눈꺼풀이 약간 검은색, 요거, 멘티스 슈림프 때도 그랬는데 약간 비호감이네요. 아이고, 구경하다 굶어 죽을 뻔. 이빨 모양은 완전 포식자. 보면 알겠지? 야, 너 뭐야? 내가 형님이다. 내가 먼저 태어났다. 같이 나눠. 안 나눠주네? 여기 형님 대우 이런 거 없죠? 물고기 사이는? 형제가 한둘이라야지 챙겨주고 그러는 거지? 물고기들은 뭐 형제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인데 뭐, 어떻게 채워주겠어요? 서로 안 잡아먹으면 다행이지. 자, 여기가 갑오징어 생성되는 곳인 건 알고 있었는데, 자, 왼쪽으로 가보면서, 새로운 맵 쪽으로 이동을 해보면서, 맵도 구경하고 밥도 먹고 하도록 합시다. 패치노트 살짝 읽어봤는데 물고기가 옛날에는 막 떼로 몰려다녔는데 그런 게좀 숫자가 줄었다고 해요. 네 마리씩 세 마리씩. 그래서 다시 망망대해 느낌. 역시 나는 혼자야 이런 느낌. 물씬 풍기죠. 이 제작사 측에서 이 그레인 맵 대맵은 대해저 맵은 자꾸 대맵이래. 대해저 맵은 뭔가 망망대해 느낌이 나길 바라는 것 같아요. 황량한 느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끈질긴 추적이 있을 때 미친 공포 모드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무섭잖아. 막 쫓아오고 서바이벌 모드는 일반 모드랑 또 다른 느낌이 있어야지. 새끼만 키운다고 서바이벌인가? 하긴 애 키우는 게 서바이벌이죠. 그게 진정한 생존이긴 한데. 자, 레벨 3이 되니까 짜잔. 모양이 바뀌었지만 눈 표정만 좀 무서워졌고 평소에 보던 뭐야? 평범한 갑오징어잖아. 이런 느낌이죠.
이빨 모양이 딱딱한 거 무는 걸로 바뀌었어. 가만히 있으면 삐링삐링삐링삐링 한대더라. 삐링삐링삐링삐링. 상대를 헷갈리게 만든 거 맞나요? 모르겠는데? 내가 헷갈렸네. 내가 더 헷갈렸다. 자, 청새치 만나면 안 되고요. 괜히 패시브 알아본다고 가만히 있었는데 뭐가 됐는지 구경도 못하고 죽기만 하고. 이런 걸 꼬리득이라고 그러던가요? 깜짝이야. 시작하자마자 어른으로 시작했는 줄 알았네. 헷갈리게 왜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자, 여기가 또 스폰 위치가 있네요. 여기 어디지? 제가 아는 스폰 위치랑 동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겠네. 저쪽 새로 나온 맵 지역인지 아니면은 왼쪽 끝인지 모르겠어. 새끼 땐 포식자 이빨인데 다 크니까 딱딱한 이빨로 바뀌네요. 새끼 땐 포식자, 다 크면 호구,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이 잡혀있나봐요. 삐링삐링삐링삐링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아, 그거 먹물을 안 써봤네.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포식자 나타났을 때 먹물을 한번 뿌려봤어야 되는데. 진짜 뭐, 이게 삐링삐링 하는 거 보셨어요, 방금? 다시, 가만히 있어보자. 안 되네? 방금 오징어 색깔로 막 반짝였는데? 이게 공격 중에만 되는 건가? 원래 방, 보셨죠? 보셨죠? 아, 잘 티가 안 나네. 좀 티를 내라. 자기 능력 있으면 과시할 줄 알아야지. 자기 피스 피할 시댄데 티를 안 내네요. 아, 여기 거기구나. 어딘지 알았어요. 잠깐 방황했었는데 혹시 새로운 지역에서 스폰 됐나? 옛날에 그 뭐야? 지브라피쉬 줄돔들 스폰 되던, 잔뜩 스폰 되던 그런 지역이죠? 레벨 3은 순식간에 찍고요. 아직도 배가 고프냐? 히든크냐? 이빨 모양 바뀐 거 보이시죠? 딱딱한 거잘 무는 이빨로. 사냥하긴 글렀네. 자, 요거 잘 물겠다, 그럼. 한방 각? 한방 각? 두방 각? 대방 각? 아, 이쪽 팔려라. 자, 삐링삐링삐링삐링. 공격 중인데 왜 이게 수비할 때 상대를 헷갈리게 만드시라고요, 친구야. 자, 레벨 3의 지브랍시 에너지 19에 갑오징어 사냥하는 거 아닌가? 저기 우리 갑오징어 친구가 있나 봐요. 새까만 먹물 나왔죠? 제가 위급 상황에 한번 써보도록 하기 전에 뭐든지 소방 훈련도 그렇고. 딱딱한 이빨, 게이드. 요 이빨은 개 잡는 데 특화돼 있죠? 일단 개를 먹고. 소방 훈련 같은 것도 평소에 소화기 쓰려고 그러면 잘안 돼요. 진짜 불이 났을 때 이런 거 하지 말고 소방 훈련 열심히 해줘야죠. 민방위 훈련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당황하면은 기본적인 게 생각이 안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먹물을 뿌려봅시다. 먹물이 진하지가 않네? 이래가지고 어디 숨어지겠나? 텍스처, 이게 색깔이 좀 바뀌었나? 뭔가 애들 느낌이 이상한데요? 반사가 바뀌었나? 뭔가 그래픽적으로 약간 뭔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느낌적 느낌이 약간 스트레인지한 필링이 센스가 돼요. 무시라고? 아, 한글날이 아니니까 다행이지. 인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극혐이죠. 그냥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글 사랑합니다. 한글 사랑해요. 외국인이지만. 뭐? 뭐가 외국이냐? 토종입니다. 자, 개도 먹어주고. 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의리 없기로 유명하다고? 쟤 와가지고 뭐 친구 도와주려고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 죽으면 한입 거들으려고. 같이 먹으려고 온 놈이죠? 제정신 아니죠? 밥상에 줄을 서 있어. 밥상에 줄줄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레벨 6. 물기는 0.8초 한 번씩 늘어주는데 클릭은 이렇게 미친 듯이 해줘야 뭔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될것 같은 착각에 빠지면서 환상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거 친구구나. 우리 사랑을 나눠볼까? 심심하니까 사랑을 한번 나눠봅시다. 도망가지 말고 나 잡아봐라. 맨날 이런 분위기예요. 이게 사랑을 나누는 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체력이 엄청 떨어져. 체력 배고픔 수치가 엄청 떨어져요. 원 에그. 야, 인간도 에그가 두 개씩 달려있는데.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닙니다. 또 19궁으로 갈 뻔했네.
식스에그에 아직도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알주머니가 아주 그냥 튼실한가 보네요. 아이, 나 잡아봐라, 그만하라고. 야, 이 사랑의 도피자야. 왜 자꾸 도망가. 잠깐, 알 있었잖아. 알 어디 갔어? 알 어디 먹어버렸어? 네, 버그 좋구요. 8에그. 아니구나. 스택이 쌓여있는 중이었구나. 알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자, 15초 뒤면 깔 수 있다는데. 우리는, 글쎄, 원기를 보충해야죠. 도망각. 아. 자, 말미잘 학살자죠. 말미잘 학살자는 먹고. 알이 분명히 아까 8개인데 알 9개가 됐네? 이득이라고. 어우, 예, 여기 예쁘네요. 여기다 알을 낳아보자. 빨리 나와라. 기다리기 귀찮다. 이거 알을 이렇게 배로 굴려줘야지 알이 잘 까진대요. 이렇게 배로 굴려주는 거예요. 안 보인다. 이거 제대로, 알을 제대로 낳네. 이렇게 배로 굴려주면 애들이, 새끼들이 까고 나오기 편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 얘기고. 야, 이씨, 무슨 게임에 무슨 배로 알을 굴리고 있어. 제정신 아니야? 아니. 이게 게임도 몰입을 해야 재밌잖아요. 롤플레잉 게임 왜 재밌어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니까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아그들아 따라오거라. 요걸 먹어보자 우리. 아, 엄마가 두방 가게거든. 축축축축축축. 아이고, 맞네.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탐험을 갈 거야. 저기 제가 예전에 벽 넘어가지고 여기서 스크린샷 찍은 적 있죠? 바로 거기입니다. 꽃게가 벽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인증샷 한번 찍은 적 있는데, 그 사이에 파리 풀이 많이 자랐네요. 좋구요. 얘들 왜 안 따라오니? 따라오고 있니? 팔로우미. 아이씨, 팔로우유. 1.6? 진짜 약하다. 너 나랑 거의 영혼의 전투를 하겠는데. 얘들아, 물어! 그렇지! 물어! 0.5씩, 0.1씩 10시 일반! 어디, 야, 어디가, 애들, 우리 애들 죽어가는데, 어? 뽀로록 당했어. 암냠냠. 암냠냠. 아이고, 오늘 포식하는 날이네. 안녕히 계세요. 지뢰극 회복됐죠? 망했죠? 켜야죠. 아, 뭐, 새끼가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기분 탓이고요. 새끼 있잖아요. 여기 따라오고 있죠? 인터페이스는 왜 없어졌냐? 왜 여기 인터페이스 없었는지 모르겠네. 버그고요. 이렇게 버그가 많아요. 얼리 액세스잖아. 버그가 많을 수도 있지. 요 녹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풀을, 새로운 풀을 여러 가지 심어놨네요. 이거 왜 자꾸 옆으로 헤엄을 잘 못 치는 느낌이네요. 새끼들은 다 잃어버렸고요. 새끼들을 이용해가지고 캐리어 공격을 한번 해봤는데 호로록 호로록 다 없어졌어요. 아, 왜 새끼를 이렇게 잘 키우질 않냐. 이렇게 너무 비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가 있는데, 제가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새끼에 관심이 뚝 떨어졌어. 내가 크는 게 중요하지. 부모들 중에 그런 부모 있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죽기 직전까지. 자기가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해. 내가 잘 돼야 네가 잘 되는 거야. 뭐 이런 입장을 견지하시는 부모들 있죠? 저도 그렇게 돼버렸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문어들이 이런데 보면 환장하죠? 자, 문어들은 여기 통만 넣어놓으면 잡히잖아. 그래서 환장합니다. 저도 환장하게 한번 들어가 봤고요. 어이구야. 다시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야겠다. 아이고. 자, 먹물 뿌리고 뜁시다. 아, 먹물 너무 야가다. 이게 뭐니? 어우, 여기 백상아리 판이네, 이쪽은. 상어, 백상아리 난리도 아니네. 자, 그쪽을 지나서, 저희 고기가 좀 아깝긴 하지만, 저 고기 먹을래다 바로 고기 되는 거예요. 먹을 생각 말고 먹힐 생각도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 호로록 되나? 호로록 되는 사이즈가, 얘는 되게 메뉴버가 안 좋네요. 메뉴버? 야, 한글 쓰자. 이게 조정이 되게 안 좋아요. 옆으로 헤엄을 잘 못 치네. 방향전환이 좀 쓰레기 같지만,
새끼 됐어. 이렇게 컸어. 새끼 된 게 아니라. 자, 우린 여기서 학살 모드로 들어간다. 도리를 멸종시켜버리고 말겠어! 네. 갑자기 기계 이제 죄송하고요. 이렇게 조곤조곤 말하다 갑자기 소리 지르는 이런 유튜버들 있죠? 저도 싫어해요. 근데 소리 갑자기 커지면은 옆 사람은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유, 부모 이런 새끼들은 어디 갈 생각도 못하고 여기서 다 모든 걸 포기해버렸네요. 미안하다! 내격 강식의 세계니까 나는 내 자식도 버리는 판에 뭐 남의 자식까지 신경 써줄 수 없죠. 냠냠냠. 아이고 맛있죠. 옆으로 잘 안 돌아. 아, 움직임이 좀 쉬시네요. 스티어링이 별로 안 좋아요. 이거 다시 환불각인데. 자동차가 이렇게 회전이 안 된다. 다시 인수 안 받죠? 어? 저기 뭐야? 여기 뭐지? 아, 여기까지 열렸네요. 나는 저 뒤도 가봤지롱. 별거 없었지만. 저기서 상어가 사우나를 즐기고 있네요. 얘랑 모르겠다. 들어가자! 못 들어가네요. 한번 끓여주려고 그랬는데 사우나를 즐기는 상어를 보고 용기 100배에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군요. 자, 저게 바로 요번에 새로 나온 앵무고기. 저도 처음 봤는데 앵무앵무하네요. 아이 귀여워라. 뒤로 날아다니네. 우리 친구 아니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우리 친구 아이가 도망가는 거 보니까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이 친구 우리 친구 아닌가 보다. 잡아먹자. 아, 어우 옆으로 안 돌아. 너 딱딱하지? 딜 잘 들어간다. 아이 좋아. 안무네. 되게 온순하네. 저 뒤에 백상아리 보이는데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한 방에 골로 갔을 것 같은데. 원래 백상아리 상어들이 피냄새를 엄청 잘 맡거든요? 100km 밖에서도 피냄새를 맡는다고 그래요. 구라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봤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데 있잖아요. 아, 이거 언제 물고 있냐.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어. 너 안 갔냐? 버그 나가지고 이거 3개가 뭐 큰다고 지금 내 새끼로 인정이 안 돼있죠. 왼쪽이 다 없어졌죠? 고기 별로 안 주네? 씹기는 엄청 딱딱하기만 하고. 제가 딱딱한 거 잘 씹는 애니까. 오케이. 그래도 레벨 10이 찍었어요. 야, 아니. 아, 넌 내 새끼 아니다. 옆에 무슨 고기가 있었는데 백상아리가 싹 다 치웠죠? 아까 그 밖에 화면에 모아이상 같은 게 보였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고 싶다. 헤매고 있는데 지형은 똑같은데 많이 새로운 지형 지물들이 생겨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살짝 옛날에 넘어왔던 기억을 살려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길 이렇게 딱 좋네. 아, 그리고 이거 완전 물고기 너무 없는데? 다시 한 300% 늘려주셔야겠는데요? 쟤 내 새끼로 인정됐네. 저한테 돈 올라갔거든요. 제가 방금 레벨업 하니까 새끼가 돈이 뭐 워낙 많아가지고 워낙 금수저래가지고 새끼 돌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죠. 옛날에 양육기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아 보려고 열심히 살았었는데 이제 인간이 돈 많고 그러니까 망가지는 스타들 이런 사람들 있죠. 마약하고 막 술과 여자 향나게 찌들어 있다가 잡혀 들어가고 자살하고 나중엔 막 인생 별거 없네 이러면서. 그게 다 금수저래서 그래. 너무 삶이 편하니까. 저도 지금 그런 상태에 들었었어요. 1458원 보이시죠?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애새끼 키워가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여기 또 상어 있고 이쪽 가면 계속 상어네? 꾸준히 계속 먹어주는 이유는 가다보면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귤을 까먹는 느낌으로 이렇게 까먹으면 되는 거예요. 모아이상을 찾고 싶은데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 진짜 넓다.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넓었는데 뭐 생기니까 더 헷갈려.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거기 같고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런 느낌? 숲에 들어가면은 앞산에서도 길을 잃어요. 특히 밤되고 이러면은. 그게 왜냐면은 비슷한 지형지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비슷한 지형지물이 여기저기 많이 나 있으니까. 저기 화산지대 있고 몇 개 외웁시다. 여기는
이렇게 이거 뭐죠? 롤리팝 같은 게 많이 나와 있나? 사탕 같은 거 나와 있나? 하여튼 외워야 돼요. 이런 지형이 있다. 랜드마크라고 그러죠. 랜드마크. 도시의 방향을 알려주는 뭐 남산타워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를 하나 랜드마크로 삼고 이렇게 구멍 달린 돌이 개어져 있는 이런 거 랜드마크 삼으면 안 돼. 비슷한 거 너무 많어. 청새치한테 아까 죽었었죠? 청새치 조심해 주고요. 자, 근데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은데? 칼에만 안 찔리면 별일 없을 것 같은데요? 죽었네? 별일이 없긴, 별일이 있군요. 자, 이 먹물 뿌리기가 쓰레기 시키기다. 그리고 삐링삐링해서 헷갈리게 만든다는데 상대가 무는 거를 좀 방지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참 연구해봐야겠어요. 물렸을 때. 자, 이번에는 탐사 위주로 할게요. 탐사 위주로 하려면 속도 빠른 데가 더 좋지 않나? 아무 생각 없고요. 탐사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반대쪽으로 돌아볼게요. 크게. 이게 갑오징어 업데이트도 업데이트지만 갑오징어는 싸우면 안 된다는 거두번 깨달았고요. 자, 이제 맵에 그 모아이산 같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새로운 지형지물이 생겼다는데 안 찾아볼 수 있나? 자, 이런 거 아까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거를 랜드마크로 삼아가지고 여기가 거긴가? 하면 완전 헷갈리는 거죠. 여기 거기 아니고요. 어디 말하는지 모르겠죠? 예, 저도 몰라요.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3렙은 찍어놓고 먹물을 뿌려가면서 새끼도 먹물이 뿌려지는 새끼도 패시브랑 먹물이랑 다 있네요. 알록달록 알록달록 상대를 헷갈리게 한다는데 뭐잘 모르겠고요. 제가 뭐 메커니즘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물리면은 반짝반짝하면서 상대가 물기를 멈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물을 뿌리고 도망가면 못 따라오는 그런 메커니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어디 물리면은 먹물을 뿌려봅시다. 제가 약간 멍 때리네. 좀 물다 말고 멍 때릴 때 요거를 먹물을 뿌리고 도망가면은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여기는 하나도 개방이 안 됐네. 이쪽은 기역자 모양으로 개방이 됐네요. 특이하게. 그럼 이벽 타고 가면은 공중에 먹을 게 있다는 백상아리님의 은총이 은총 따위 없고요. 저 은총으로 쏴버리고 싶다. 늑대인간이 아니죠. 뭐 은총으로 쏴. 상처 좀 치료해 주시고요. 먹으면서 우리는 목적이 키우는 게 아니니까 봅시다. 여기 막혔고 쪽쪽 가면은 저쪽에 옛날에 상어 많이 나오던 곳이 지금은 딴 걸로 바뀌었죠. 아, 여기도 이런 게 되게 많네. 이거 랜드마크 삼으면 안 되겠네. 풀까지 섞여 있긴 하지만 무지 헷갈리네요. 여기 백상아리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모사사우루스는 그대로 있고요. 백상아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수가 있나? 여기 계속 막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백상아리가 농담 아니라 판에 한 20마리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굶어 죽는다, 굶어 죽어. 저기 별사탕 발견. 별사탕 먹어줄게요. 탐험가들이 원래 배가 고픈 법이에요. 그래서 현지에서 원주민 주는 이상한 음식, 벌레 같은 거다 받아먹고 그러잖아요. 탐험을 하다 보면 배가 고파지는 거죠. 아직도 배가 고프네. 불가사리 하나씩 먹으면서 연명하는 거죠. 이상한 그림자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자, 요거 먹으면 레벨도 오르고 이제 배가 좀덜 고파질까요? 어이구 모사님 아직도 위풍당당하시네요. 내가 나중에 언젠가 엄청 커가지고 크라켄이 돼서 잡아먹어 드릴게요. 어디가 벽이지? 여기가 벽. 어? 왜 하나도 안 열렸지? 아까 거기는 어떻게 갔지? 이상하네? 여기 유적지죠? 이상하잖아. 어디 갔어? 왜다 벽으로 막혀 있어? 그, 분하고 있는 데까지 막,
뚫려 있었는데? 그게 여기네? 어? 그러면 내가 알고, 그 지형지물이 내가 알고 있던 지형지물이 아니네? 착각했어요. 그렇네. 맵이 너무 넓다 보니까 비슷한 지형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쪽 끝인 줄 알았거든요? 이쪽 끝이네? 그래서 맵이 기역자로 뚫려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그냥 일자로 밀려 있네요. 어, 그러면은 그 이상한 모아이상 같은 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다 돌았는데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유적지 근처를 헤매야 되나? 유적지는 오면쪽 오르면서 오른쪽 끝은 다 돌았고, 아, 입지도 진짜 너무 넓은데 물고기도 없고 망망대고 옛날 그 느낌 그대로 다시 살아났네. 큰일이네. 물고기 좀 늘려주세요. 이런 느낌을 원하나 봐요, 제작사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만들겠지, 그쵸? 아무것도 없어. 난 혼자야. 이게 바다인지 우주인지 모르겠어. 완전 심해. 그런 느낌 아시죠? 아나? 안다고 합시다. 저도 모르는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질문 헷갈리게 하죠.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랑 아시죠? 이런 다른 거죠, 느낌이. 하지만 그냥 일부러 헷갈리게 한다. 아무 생각이 없다. 아까 레벨 10몇까지 시켰던 것 같은데 뭐 레벨 의미 없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맛보기지. 이걸 뭐 거대 크라켄으로 만들 생각이 없으니까 아까 왔던 데죠. 저기 저런 알사탕 등이 많이 보였고,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더 가면은 막혔고, 막힌 데를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큰 고기가 있고, 저 고기를 나스티라면은 대박인데. 관심이 없는 것 같죠? 페이크인가?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아, 물고 가자. 으쌰, 어우, 무거워. 세상에, 고기가 이렇게 무겁나. 고기가 움직인다! 통과제리 같은 거 보면은, 고기 같은 거, 이렇게, 고기가 스스로 움직이죠? 제리가 물고 움직이면은. 그런 느낌으로 고기를 통째로 옮겨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게. 이크티오사우루스를 본 적이 없네? 어우, 너무 망망대해 보니까 뭐다 없어, 그냥. 야, 이거 먹으면은 아까 그거 다 회복하겠네. 먹어볼까요? 어우, 얘는, 봐요. 화면을 뒤로 보고 있는데 도는 거 천천히 도는 거 봐. 오징어라고. 물고기 아니라고. 디버프가 장난 아니네. 페널티가 아주. 그래서 먹물이 필요한가 봐요. 딴 애들이면 그냥 헤엄쳐서 도망갈 수 있는데. 자, 내가 아래에 지금 고대어 어리버리죠. 어리둥절하고 있죠.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 구름 밑에다가 먹을 걸 숨겨놨는데 어디 갔지? 하고 찾고 있죠. 네. 먹을 게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건 꿈에도 모르겠죠. 레벨 8, 레벨 9, 레벨이 높아야지 안전, 안심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거니까 뭐 레벨을 뭐 엄청 키울 생각은 아니고요. 안심하고 뭐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키워봅시다. 자, 레벨 10 정도면 안심하고 여행을 할수 있겠죠. 아이고, 또 사냥하시네.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또 스틸 아니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여기는 이큰돌 있는데 여기는 바로 그끝 맞는데? 맞죠? 여기 보고 나오고 여기 이상한 아닌가? 그것도 새로 생긴 요 돌도 새로 생겼나? 똑같은 모양으로? 아닌데, 이거는 내가 아는 곳인데 여기 해파리 왕창 있고, 그쵸? 여기잖아. 뭐가 어떻게 개방된 거지? 이상한데? 되게 조금 개방됐네요? 아예 안 먹어지는구나. 관찰 먹어야 되네, 이거. 해파리가 날 공격하네? 해파리 그냥 둥둥 떠다니는 줄 알았는데? 나를 쫓아와서 공격을 하네?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야, 너 고기 아니었냐? 야, 위장술 보소. 어우, 무섭다. 가자.
가자. 그러면 모아 이상은 어딨죠? 어디 갔지? 완전 이상하네. 페이크였나? 그럼 여기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지형을 머릿속에 싹 입력이 돼버렸거든요. 조금 밀렸어요, 조금. 완전 이상한데요? 하늘에 고기가 떠다니니. 하늘에 고기가 떠다닌다! 여기도 처리해줘야죠. 우와, 제가 눈먼 고기 찾는 데는 1인자죠. 아, 이게 또 아까 화난다고. 이거 또 나중에 먹으려고 또 숨겨놨네. 저장가시네, 저장가. 고대어께서 이거 나중에 먹으려고 또 숨겨놨어, 또. 파란 구름 밑에 숨겨놨죠? 나중에 보면 없는데. 그참, 미안하네.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다, 두 번이다. 한두 번이면 안 미안해도 되죠? 아우, 돌질 않아. 야, 돌았냐? 예, 돌았지? 그냥 진짜로 돌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투가 이상해가지고. 무슨 비하 발언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돌았냐고 물어본 거죠. 다 돌았으면 이제 먹읍시다. 이제 안 숨어지는 몸통이 커져가지고 아까는 고기 속에 숨어가지고 고기가 이동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컸죠. 이제 그 다음 사이즈 고기도 호로록 호로록 할수 있으니까 좀덜 씹어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 다 먹을 수 있다. 갈비는 못 먹는다. 갈비는 손으로 뜯어야 제맛. 얘는 손이 있잖아. 제대로 씹고 즐길 수 있겠죠. 잘 먹나 볼까요? 엄냠냠, 엄냠냠. 그래서 박수 치듯이 먹네요. 박수 치듯이 먹는다기보다는 얘 이거 흡입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무슨 파리 같기도 하고, 파리가 손비는 비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호감, 비호감이고요. 자, 봅시다, 봅시다. 모아 이상이 없네. 어딨어? 난 아낀 거야? 그거 찾아보려고 진짜 열심히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없군요. 자, 물담배 좀 먹어주시고요. 물뽕 좋아요, 물뽕. 포글포글포글. 힘을 얻어서 또 가는 거죠. 진짜 없네. 모아 이상 어딨어요? 유적지 쪽에다 넣어놨나? 유적지 별거 없던데. 저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물속에 있죠. 잘 알고 있죠. 자, 배가 고프니까 이런 거 먹어주고요. 업데이트에 분명히 그 이상한 석상 있었잖아. 아까 안 보이네? 뭐야 이거? 낫겠어? 여긴 내 고향이고요. 여기 갑오징어 태어났던 곳이죠. 이렇게 이렇게 갔던 거 아니에요? 요상하네. 그러면 얘는 갑오징어 키우는 방향은 뭐그 앵무 쪽에 서식지를 찾아가지고 앵무 쪽에 학살하면서 키우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다른 놈 나오면은 그거 먹물 뿌리고 도망가고 좀 물려주면 상대가 어리버리하잖아요. 먹물 뿌리고 도망가고 아까 숨었던 그 항아리 주변에 고기가 있네요. 이게 무슨 고기지? 앵무 쪽에 저런 애들 먹는 게 아마 얘 키우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작사가 원하는. 물론 우리는 다른 방법을 발견해가지고 또 이상한 꼼수 써가지고 이상하게 키우겠죠. 하지만 제작사가 원한 건 얘다. 어우, 이동 왜 이렇게 느리냐? 앵무 쪽에 재밌을 것 같아. 얘 뒤로 움직이잖아. 완전 신세계겠는데? 뒤를 보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지. 반대는 안 보고. 신세계 아닐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눈이 감기죠? 몇번 물리면 눈이 감겨요. 완전히 이제 생에 대한 의지를 놓고 눈을 감으면 이제 끝난 거죠. 딱딱하긴 되게 딱딱하네. 이거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데,
또 가지고 얘 이동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올라가지 맙시다. 그냥 씹읍시다. 이게 많이 씹어주는 게 건강에 좋대요. 물도 씹어 먹으라고 그런 얘기 했었죠. 헛소리고요. 물을 왜 씹어 먹어, 친구야. 어, 진짜 제가 오늘 목표로 참았던 돌아다니면서 그거 찾아내기는 없네. 왜 없죠? 모아이상 같은 게 없네요. 앵무족을 찾았는데 상어도 같이 찾았네. 스틸 한번 노려볼까요? 왜냐하면 저는 한 턴 버틸 수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뭐 물렸는데 상대가 어리버리하면은 그때 버리고 가냐. 그때 먹물 뿌리고 도망가면 되니까. 어디야 어디야. 아우 이게 느리니까, 방향전환이 느리니까 아주 쉣이네. 포기하지 않았었냐? 아닌데, 쟤 말고 죽은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우 어지러워. 살아있는데 쟤는? 아 쟤죠 쟤. 와 소용돌이 치면서 살아있네 얘도. 스틸을 하고 싶은데, 난 사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징어 컨셉에 맞춰야지. 갑오징어는 먹튀잖아요. 그 말로 먹튀, 먹물을 쏘고 튀는 먹튀 컨셉이기 때문에 남들이 사냥해 놓은 걸 먹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제 못 잡네. 너 이빨이 별로 딱딱하지가 않은가 봐. 야 날라다니는 거 싫어하냐 너네들? 앵무조개가 하늘 높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아닌가? 고개가 남았나?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죠? 얘 뭐야? 아 진짜 다 돌았는데 없어. 뭐야 이상 낚였나봐. 없어요. 제작장님 어딨어요? 좌표 찍어주세요. 텔레포트하게 그런 기능 없고요. 아 진짜 이상하네, 허무하네. 얘는 또 빨리 키우기도 적합하지가 않아가지고 얘 저기 쪽 유적지 따라가다 보면 있나? 아 유적지는 내가 저번에 많이 가봤던 곳이라 아무것도 없는 거 알거든요. 맡겼네 제작자한테. 왜 앞에다가 그런, 도대체 왜 그런 이미지를 띄워가지고 찾아 헤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애들인지 알았으니까 저기 도망다니고 있네요. 저희한테 일부러 물려가지고 잘 도망갈 수 있는 클래스를 봅시다. 나를 모르라고, 나를 도와줄게. 어우 느려, 어우 느려, 어우 느려. 방향 전환이 느려. 다른 게 느린 게 아니라. 뭐야 이건. 근데 몸이 반짝반짝반짝해지면은 먹물을 뿌리고 도망. 네 쓰레기고요. 쓰레기 아니고 재밌는 컨셉이긴 한데 우선 방향전환이 너무 느리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그리고 맵이 확장되긴 했는데 조금 밀렸고요. 그리고 다시 망망대해가 됐다. 아 물고기 좀 늘려주세요. 외로워요 너무. 그리고 백상아리랑 상어 종류가 엄청 많아졌다. 백상아리가 사랑 상어가 많은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을지 생각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새로 나온 갑오징어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앵무족에도 보여드렸고 패시브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단어 히프노스 최면 걸 다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